에이 진짜. 어 뭐야 이거 예전에 밀리시. 어 깜짝이야.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려가. 이씨. 깜짝이야 불지옥에 그냥 불지옥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네. 아니 내려가는 거 탔으면 이해라도 해. 씨 올라가는 거 탔는데. 아니 가끔 저런 버그가 있어요. 이게 이게 그냥 마음대로 했으니까 다행이지. 옛날에 오락실에서 이거 돈 넣고 했는데 저렇게 돼봐. 바로 아줌마 호출이. 아줌마 막 어? 저거 애가 갑자기 밑으로 내려갔어요. 그럼 근데 증명이 안 되잖아. 뭐야 왜 엘리베이터 탔는데 밑으로 내려가요 막. 그럼 죽었어요 막 그러면서. 너 한번 다시 타봐. 그래 타보면 정상으로 다시 올라가지. 아 분명히 내려갔었는데요 그러면서. 거짓말 하지 마라 왜 그러면서 막 어? 난 억울하고 목숨 하나 죽어가지고 억울하고 증명은 안되고 돈만 날렸고 짜증나고. 근데 주인 아줌마 쪽에 또 어이가 없지. 뭐 레버가 안 움직인 것 같다. 단추가 안 움직인 것도 아니고 저기 내려가 죽였다고 뻑뻑 우기는데 어? 저놈이 자식이 어? 빨리 죽어가지고 억울해가 돈 달라 그러는 건가 막 이러면서. 그런 걸 알 수 있죠 뭐. 그 오락실 아줌마들이 조금 예? 경영을 좀 저기 뭐야 좀 어? 유저를 좀 배려를 안 했던 게 특히나 레버 같은 거 단추 같은 거 안 움직이면은 보편적으로는 잘 저기 뭐야 못 고치잖아. 그러니까 그냥 어? 뭐 어? 그냥 해 그러든가 그나마 좀 괜찮은. 아이 왜 이래 자꾸. 아이씨 이거 이거 아줌마 이거 내려갔어. 또 내려갔어요. 아이고 또 내려갔단 말이야. 아이 그 옆에 있던 친구한테 봤지 또 내려가는 거. 그럼 진짜 내려갔어요 막 이러는 거. 예 껐다 켜 그러면은 100원 줄게 다시 해. 그러면 이히 신난다 이거고 어 그 거짓말 하지마 이러면 억울한 거고 막. 그거 못 고치니까 그 뭐 만약에 뭐 잘 안 움직여 막 이러면은 잘 안 움직여 그냥 해 그러든가 진짜로 그냥 100원 주고 다시 해 뭐 다른 거 해 그러는데 억울하지. 나는 저 게임이 하고 싶다고. 저 게임이 하고 싶은데 돈을 어? 돈을 다시 환불해줘도 저 게임 아니면은 오락실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어? 아줌마 너무 좋아. 아줌마 이거 내려갔어. 또 내려갔어요. 아이고 또 내려갔단 말이야. 너무 좋아.